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모양입니다. 이 학창시절에 추억하면 빠지지 않는 게 수학여행일 텐데 요즘엔 이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학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서울의 경우 전체 고등학교의 15% 정도가 해외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은 학교가 가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참으로 믿기 어려운 제보가 저희 PD수첩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들 일부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정성우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번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일부 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충격적인 제보. 제보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지 교사였다. 알고 지냈나 고용이 그 사실을 저에게 알려줬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던 건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아이들이 수학여행 때 중국에 가서 그 돈을 주고 그러니까 매춘을 한다고 하더라. 자기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가 있다. 현지 교사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격적이고 이것은 근데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다른 학교가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보이거든요. 선생님의 확신엔 근거가 있었다. 사실 고민을 수주 동안 했어요. 듣고 들은 지는 꽤 됐어요. 한 달도 넘었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집 앞 학교 운동장 가서 그 운동을 하는데 농구하던 고등학생들끼리 하는 얘기가 중국에는 에이드 염려도 없다더라. 나도 가서 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충격을 먹었죠. 아 이게 빨리 알려야 되겠구나. 이건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있을 일이 아니구나. 조심스럽게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 확인 작업에 나섰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묵었던 호텔이라고 했다. 지금 그러면 몇 학년이에요? 어디로 갔었어요? 중국 산동성 지방 쪽으로 갔었어요. 주변에는 혹시 마사지샵이나 있는 것 같은 거 있었어요? 그 근처에는 별로 없었고요. 호텔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학생들이 성관계 같은 것도 했나요? 간 애들은 다 했어요. 다 알고 갔어요. 알고? 그걸 목적으로 간 거예요. 몇 명 정도 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 40명. 이런 사실은 학생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직접 성매매를 했다는 학생도 만날 수 있었다. 애들이 잤다고 나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되네. 막 애들 다 왔더니까요. 그냥 애들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가게 됐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A 고등학교가 배를 이용해 4박 5일 코스로 중국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해. 도착 첫날, 학생들은 중국 수학여행의 대표적인 코스 중 하나인 장보고 유적지에 들렀다. 연대시에 있는 첫 번째 숙소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밤 7시. 사성 호텔의 시설도 훌륭한 숙소였다. 첫날도 7시 이후에는 자유 시간이었고 둘째 날도 7시 이후엔 자유 시간이고 다 그 시간 좋아요. 밤에 돌아다니면은 막 뭐지? 장기 척출 당하고 죽는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찌그러져 있으라고 하시는. 첫날 도착해서 뭐 그냥 애들끼리 술 사서 술 먹고 있어. 호텔 1층 매점에서 학생들은 손쉽게 술을 살 수 있었다. 코리안 머니. 계산도 한국 돈으로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환율이 어떻게 되나요? 他们 한국 학생 来的这就是 중국好, 不管 他们. 중국은 술이 싸니까 술을 잔뜩 사갖고 먹었단 말이에요. 먹었더니 이제 기분이 다 좋아지는 상태였는데, 근데 갑자기 막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요, 밤에. 진짜? 피콘 마사지라고 왔어. 다 온 건 아니고요. 몇몇 방에 전화 오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손은 다 꺼지고 막. 당시 학생들의 방으로 전화를 한 것은 이 호텔 지하에 있는 마사지 업소.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본 문제의 마사지 업소는 퇴폐 사우나와 연결돼 있었고 공공연하게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대나 보호 수 없고. 그래서 뭐.
所以你要喜欢个子高一点的，可以跟我说，或者矮一点的，或者稍微胖一点的、瘦一点的都可以。 걔네는 한국말보다는 영어를 좀 알아듣더라고요. 처음에 좀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솔직히 말은 안 통해도 부끄러워갖고 처음에는 마사지 막 이랬어요. 처음에 그냥 막 전신 마사지를 못 알아들어요, 애가. 그래서 제가 약간 솔직함 함께 아니 마사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를 그러니까 How many 그러니까 코리안 머니로 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70, 75. 학생들의 증언처럼 한국 돈과 영어가 통하는 곳이었다. 그날 밤 일부 학생들의 성매매는 곧바로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가 돼버렸다. 이튿날 일정을 마친 학생들은 외시로 옮겨 숙소를 잡았다. 역시 4성급의 호텔이었다. 그런데 호텔로 들어가는 로비 입구. 학생들의 시선을 일제히 끈 것이 있었다. 호텔 안 마사지 업소에서 세워둔 입간판이었다. 둘째 날은요, 그냥 올라가는데요. 그 쭉 구석 계단 쪽에 막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간판, 간판, 이렇게 생긴 거 딱 이렇게 생긴 거. 봤을 거 아니야? 뭔 상표라든지 뭐. 예, 예. 북방에 있나? 북방에 있나? 한국말로 써 있어? 한국말로 써 있었어. 진짜? 한국말로 써 있었어. 그림도 있었고. 예, 여자가 좀. 호텔 로비 옆 계단에 있는 마사지 업소의 또 다른 간판은 학생들이 말한 그대로였다. 다만 북방이 아니라 남방 미녀였다. 호텔 지하의 업소에 들어가 봤다. 안쪽으로 작은 별실이 이어져 있었다. 이곳 역시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150명 중에 아는 애만 해도 10명 넘게 봤는데요. 그리고요, 저희 반 애들도요, 되게 가고 싶은데요. 막 돈 없어서 못 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다들 일단 미통만 받았어요. 그리고 아, 머리 얼굴부터 했나? 이렇게 얼굴 좀 하다가 이렇게 그냥 목을 바르고 돈을 좀 들리고 하다가 아래까지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지 벗고 간 애들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희도 똑같은 똘이니까요. 할 수도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 이것이 성매매란 범죄임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들. 업소 여성들은 지난밤 집단으로 찾아온 이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남녀 공학이었던 A군은 당시 실제로 남녀 학생들을 분리해 일정표를 짰고 이곳 해도 호텔에는 여학생에 이어 둘째 날 남학생들이 왔었다. 중국 체류 이틀째. 숙소인 호텔 안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성매매. 도대체 함께 있던 선생님들은 무엇을 한 것일까? 지키고 있는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지금 지킬 줄 알았어요. 두 번째 같은 데는. 너무 개방적인 거예요. 바보이면. 안 지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한번 타면요.
전 그 지하까지 내려가요. 선생님의 감시망이 풀린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소로 간 아이들. 이것이 우리가 확인한 지난 봄 A고 학생들의 집단 성매매가 일어난 상황이었다. 술을 마시면 내가 이성적으로 나를 제어하는 게 좀 무너지잖아요. 어른들도. 근데 애들은 더하죠. 여행지죠. 선생님 체크 안 하죠. 나도 해봤어. 이런 어떤 애들이 왜 짱이 되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왜 다른 애와 좀 난 달라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그룹에 끼고 싶은 그런 어떤 집단 심리 같은 게 더 작용을 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가지 않았을까, 쉽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해당 학교를 찾아가 봤다. 교장 선생님 좀 만나뵈러 왔는데. MBC에서 왔습니다. 학부모들의 투표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해외 수학여행이라고 했다. 왜 해외로 수학여행 가시게 되셨어요? 아, 이제 세계를 한번 진출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힘들게 갔다 왔죠. 성과는 좀 있었다고 보세요. 힘들게 가셨는데. 그래도 일단 눈이 좀 뭐라 그럴까 넓어졌다 그럴까. 일단 외국자는 것 때문에. 당시 인솔 책임자였던 교감 선생님을 만났지만 전혀 상황을 모르는 듯했다. 어떤 제보가 왔냐면요. 수학여행 중에 남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 그럴 기회가 없을 텐데요. 우리가 호텔을 오늘 완전 통제를 했거든. 호텔을 딱. 근데 거기서 외부로 나가려면 굉장히 먼 거를 갔는데. 제도 호텔에 마사지샵 있었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그런 게 봐서 저는 이렇게 로비 이상 보면 이렇게 여자가 이렇게 모델로 된 간판도 보이고요. 아이들이 가서 뭐 무슨 샵? 뭐 마사지 가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마사지 같은 얘기? 발 마사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전신 마사지. 왜지?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못 하셨습니까? 그 호텔의 조건이나 위치가 아이들한테 위험. 우리 같은 경우는 못 나오고 했거든요. 하여튼 나오지 말라고. 현장을 파악 못한 것은 여행사도 마찬가지. 헤드 호텔 안 가셨다고요? 아, 헤드 호텔. 예. 헤드 호텔 지하에 마사지 샵 있어요. 그래요? 네. 아, 근데 우리 지하까지 가본 적도 하나도 없었고요. 네. 그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저희들은. 호텔 방으로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마사지 받겠느냐는 전화가 오고 그랬다 그러거든요. 아이, 그 다 뻥이에요. 학생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해도 호텔에 취재진이 간 것은 주말이었다. 많지 않지. 취재진 앞에서 거리낌 없이 현지 여성을 성희롱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 남성들이었다. 또다시 성희롱을 하며 즐거워하는 남성들은 골프 여행객들이었다. 학생들이 첫날 머문 남산 호텔 역시 유명한 골프 관광지였다. 휴일을 맞아 골프 코스를 거니는 대부분의 관광객들 역시 한국인들이었다. 한국만 해요? 잠깐 배웠어요. 아, 그래요? 그 사이 헤드 호텔 마사지 업소엔 한국어를 하는 여성이 와 있었다. 주말 골프 관광 코스가 주중엔 수학여행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뭐 학생들이 어떤 해도 원래대로 보면 공부를 하잖아요. 자기네 돈 벌어야 되니까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딱 가는 감자리로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 확인 결과 사전 답사까지 왔다 간 선생님들이 마사지 업소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고 온 교감이 요구한 것은 학생들의 명단이었다. 거기서는 학년에서는 그렇다는 깜짝 놀랐네. MBC는 역부 사겠다는데.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달라는 얘기죠.
그 중국이라는 곳의 호텔 구조나 이런 게 어쨌건 조금만 방심하면 아이들이 그럴 수 있을 여러 가지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경주나 제주도나 부여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거는? 거기에 마사지 샵은 없잖아요, 호텔에. 성남으로 가면은 맞는데, 솔직히. 정성호 PD. 고등학생들의 이제 해외 성매매가 교사들이 인솔해가 수학여행에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사전 답사도 갔었다면서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예, 학교 측 역시 허를 찔렸다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예. 어른들이 따라갈 수 없이 변하는 게 요즘 아이들의 성의식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사전 답사를 가고도 호텔 지하에 업소가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거나 수십 명의 아이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데도 단 한 번의 제지를 받지 않았다라는 면에서 준비 단계부터 관리 소홀까지 학교 측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결국 왜 해외로 단체 수학여행을 가야 하느냐 이런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해외 수학여행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는 건 학부모들이라면서요? 예, 아무래도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는 게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네. 학부모 운영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제주도 가는 비용에 몇만 원만 더 하면 중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외라는 면에서 그쪽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도 뭐 요새 이제 글로벌 시대다 뭐다 하니까 자녀들한테 해외 경험을 좀 시켜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에서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런 그 성매매가 이 학교에 국한된 일이냐 아니면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텐데요. 예, 사실 저희 제작진도 그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요. 그래서 앞서 보신 학교와 같이 4박 5일의 일정으로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기도의 한 남녀공학을 따라가 봤습니다. 버스는 오전 10시부터 대기 중이었지만 수속을 마친 학생들이 나타난 것은 정오가 다 된 시각이었다. 전날 출발해 꼬박 12시간 배를 타고 도착한 길. 그러나 첫 중국 수학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학생들은 지친 기색 없이 열대의 버스에 오른다. 한편에선 현지 여행사 직원들이 분주하다. 수학여행 책임자로 온 교장 선생님과 학년 주임이었다. 숙소가 있는 태안으로 가는 길. 학생들이 첫 번째로 들린 곳은 죽동천이라는 곳이었다. 학교 측의 안내 책자에 따르면 주로 현지인들이 찾는다는 이곳은 야생 대나무 숲을 이용해 새롭게 조성한 유원지였다. 죽동천 안에 있는 공연장에서 소수민족의 춤을 단체 관람한 시간을 포함해 이곳에 머문 시간은 한 시간이요. 지금 이제 2시 반인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성학교 바로 버스로 가서 우리 호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수학여행 일정은 4박 5일. 그러나 이틀은 오고 가는 배에서 지낸다. 결국 중국 현지 일정은 2박 3일로 일주항에서 태안으로 이동해 인근에 있는 태산과 곡부를 답사하고 일주항으로 돌아오는 것이 비고가 선택한 코스다. 배로 12시간, 일주항에서 숙소가 있는 태안까지 다시 버스로 5시간. 학생들이 숙소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밤 7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비고 역시 남녀 학생들의 숙소를 분리했다. 태안 시내에 위치한 3성급 호텔은 여학생들의 숙소. 이 학교 역시 호텔 밖 출입 금지령이 내려졌고 아이들은 각자 호텔방에서 밤을 보내고 있었다. 일단 맛없어요. 가지 마세요. 아니야. 한국식 먹은 거 아니죠? 아니 아니에요. 지금 재밌었냐 오늘? 힘들었어요. 왜? 재밌었어요. 수학여행단이 오면서 가장 바빠진 곳은 호텔 안 매점이었다. 학생들이 매점에서 맥주를 사는 동안
맞은편 호텔 로비에서는 가이드들과 교사가 모여 있었지만 제지하는 이는 없었다. 여학생 숙소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남학생들의 숙소. 이곳의 분위기는 전혀 달랐다. 밤 11시, 선생님 한 명이 매점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선생님 앞에서 술 사는 학생은 없었다. 그러나 잠시 후 선생님이 자리를 뜨자 학생들은 곧바로 맥주를 꺼내들었다. 이곳 매점 역시 아무런 제지 없이 학생들에게 술을 팔고 있었다. 호텔은 양옆으로 사우나와 마사지 업소가 별관처럼 붙어있는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한국인 昨天韩国人都在这儿住的。男人就住足疗跟这个。这个手法挺细腻的。건너편에위치한사우나다양한특별서비스가있다고했다不是韩国人喜欢的那种你刚才说的那种特殊服务吧都有哪一些对特殊服务特殊服务就是有小姐那个陪洗也是另外一个价位的不陪洗只是做那种性服务呢也是一个价位的이곳역시안쪽밀실에서불법성매매가이루어지는퇴폐사우나였다호텔 옆 업소들은 모두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었다. 자정을 넘기자 호텔 로비에 불이 꺼지고 남은 것은 손님들을 유혹하는 업소의 현란한 대형 네온사인. 그리고 잠들지 않은 학생들이었다. 선생님이 사라진 호텔 로비도 학생들의 세상이었다. 학생 10여 명이 무리를 지어 내려온 것은 1시가 넘은 시각. 학생들은 매점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리고 잠시 뒤 4명의 학생이 조심스럽게 호텔 문을 나서고 있었다. 곧이어 남아있던 학생들이 그 뒤를 따라 호텔 밖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둠 속 학생들이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불법 성매매를 하는 사우나였다. 하지만 입구 앞에서 아이들은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서성이던 학생들을 발견한 것은 업소측이었다. 종업원 하나가 안으로 기별을 하고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우나 안에 있던 업소 여성들이었다. 학생들이 여전히 움직이지 않자 여성들은 계단을 내려와 직접 학생들에게 접근했고 어둠 속에서 양쪽은 흥정을 시도하고 있는 듯했다. 일촉즉발의 상황. 아이들이 사우나로 들어가기 직전 맞은편 마사지 업소에서 나오던 교사 한 명이 학생들을 발견했다. 결국 학생들이 호텔로 돌아가면서 상황은 일단락됐고 놀란 선생님은 입구를 지키고 섰다. 하지만 잠시뿐이었다. 다시 등장한 것은 두 명의 선생님. 외출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매점 직원과 한참 동안 대화를 시도했고
잠시 후 눈치 빠른 호텔 종업원이 문을 열고 앞장섰다. 종업원을 따라 다시 호텔 밖으로 나서는 선생님. 그리고 두 사람이 향한 곳은 호텔 옆 24시간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였다. 기분이 좋은 듯 안내를 한 종업원에게 즉석에서 팁을 건네고 선생님들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마사지업소 지하로 사라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호텔 밖으로 서둘러 나오는 학생들. 선생님이 사라지길 기다렸던 것이다. 학생들은 망설임 없이 사우나로 향했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는 순식간에 사우나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다. 모두 3명. 우려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취재팀은 곧바로 호텔 데스크에 선생님들과 연결을 부탁했다. 물론이 신전이 그 쉐승 도출라네 취 쌍나나. 쌍나. 안 받아. 책임있는 사람들 전화가. 20여 분이 흘러서야 가까스로 연결된 것은 현지 여행사의 가이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그게가 요저 고등학생들 수학 여행단 책임지는 그 곳입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방에 어디 선생님한테 빨리 말씀드려가지고 학생들이 전부 다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왼쪽 편에 그 사우나에 전부 다 들어가세요. 아, 빨리 뭐해요, 선생님들 아무도 없고. 다시 10여 분이 지나서야. 가이드와 함께 선생님이 사우나로 들어갔고 잠시 후 학생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에 온 첫날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우나로 들어갔다 적발된 학생은 두 명이었다. 상황은 정리됐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이날 처음 중국에 도착한 학생들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성매매 업소를 찾아 들어간 것일까? 상황은 앞선 학교와 다르지 않았다. 호텔 객실에 사우나의 가격표와 군의 번호가 적힌 안내문이 있었던 것이다. 호텔 들어가면요 막 안마 그런 거 전화번호 있는 거예요. 전화 같은 거 안 하는데 어디서? 안 해요. 저희 방은 전화가 고장 났거든요. 아 그래? 네. 근데 다른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중국 체류 이틀째. 오후 일정은 태산 등정이었다. 중국 역대 황제들이 즉위를 한 뒤 찾았다는 태산 정상을 케이블카로 올라가 1시간여 등정하는 코스였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두 번째 방.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어른은 호텔 안에 없었다. 결국 제작진이 문제를 해결했다. 학교에서 엄중 금지한 호텔 밖 외출. 중국의 밤거리는 위험천만한 곳이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가까운 수포라도 보고겠다며 학생들은 끝내 밤거리로 나서고 있었다. 정성호 PD, 이번에 우리가 따라가 봤던 학교도 그 전에 얘기 들었던 학교하고 별반 상황이 다른 것 같지 않은데요. 예, 호텔의 상황이 호텔
학생들에게로 마사지 업소에서 전화가 온다라든가 어, 이렇게 마사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호텔방에 있다든가 하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A 학교 같은 경우에 첫날은 극소수의 학생들만 갔었습니다. 근데 그게 들키지 않고 넘어가자 둘째 날 아주 많은 학생들이 가게 된 건데요. 어, 이번에 보신 B 고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희 제작진이 첫날 전화를 하지 않았다면 둘째 날 어느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그 둘째 날도 학생들이 별다른 통제 없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 이제 사우나 건에 관해서는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걸렸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그곳을 갈 시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당황했는데요. 전날 한 차례 소동을 가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아예 몇 시간 동안 모든 선생님이 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생님 따로 학생 따로 뭐 이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인데 에, 경기도의 학교라고 그랬죠? 근데 올해 처음 중국으로 간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이 세 번째 중국 수학여행을 간 학교 입니다. 학교 측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 비고 이번 수학 여행의 총 책임자는 교장 선생님이었다. 만족스러워들 했나요 학생들이? 그럼요, 만족스러워하죠 아이들이. 글쎄, 나 올해 처음 가봐가지고 가는데 이번에 보니까 아이들이 다 놀래. 수학 여행 갔을 때 10명, 15명, 16명까지 한 발에 따라 하잖아. 중국에 갔더니 2명이 일개로 호텔에 의사로 딱 들어갔다 오니까 다들 놀라는 거야. 주변 환경은 어때? 환경도 괜찮았어. 마사지샵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그 마사지샵인가? 밤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뭐 할인권, 저희들 이제 인솔교사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할인권을 이제 놨었고 조금 그거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환경 면에서는 아이들한테 괜찮았어요. 한번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저희가 그 호텔을 찾아보고 왔어요. 근데 그 바로 사우나가 옆에 있는데 변태 영업하는 사우나거든요. 학생들의 숙소에 유해업소가 있었다는 지적에도 학교 측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학생들이 영유 들어갔던 걸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전혀. 아니, 어떤 학생이 거기 들어갔다 그래요? 누가 그런 저기 현지에서 그랬다고 누가? 아, 저희가 했어요? 취재를 했어요. 어, 그, 지금 처음 그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고. 그랬다면은 만약 그랬다면은요. 어, 못 가기는 좀 그런 것이라니까. 어, 저희들이 그렇게 앞에서 지키고 아이들. 그때 날 같은 경우에 그럼 혹시 아이들이 방에 화장실 문이 잠겨가지고 우왕좌왕하고. 프론트에 내려왔다 올라갔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 소소한 것들은 사실 아니 선생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저희들이 밤에 불침번까지 짜가지고 선생님 전방에 하시고 후방에 하시고 하는데 왜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몇 시까지 근무 안 하시고 한 분도 안 계시더라. 그런 꽃들을 잡아가지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선생님들도 뭐 그 시간에 예를 들면 뭐 내일 귀국이니까 가서 잠깐 쇼핑을 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아니요, 저희 쇼핑 안 했어요. 자꾸 그렇게 추측하지 마세요. 학교 측에서 밝힌 남학생 숙소를 담당한 교사는 모두 5명. 둘째 날 밤. 호텔을 비운 교사 2명이 취재진에게 목격된 것은 다름 아닌 쇼핑센터. 첫날에 이어 다시 마사지 업소로 들어가는 교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모두 3명이었다. 업소 측도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업소 안으로 들어가자 별실이 이어진다. 이곳 역시 발 마사지만 하는 곳은 아니었다. 이곳은 전신 마사지를 할 경우 원하는 손님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사 성행위가 가능한 업소였다. 교사들은 여행을 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따로 가셔야 될 일이고요. 그거는 수학 여행의 지도자로 인솔자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24시간 여행이 끝나서 여기 고국에 돌아올 때까지도 절대 안심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저는 교사라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학생들이 묵고 있는 호텔 8층에선 한 여성이 남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장면도 목격됐다. 아예 호수가 붙어있지 않은 의문의 방은 다름 아닌 사우나 업소 여성들의 전용 숙소였다. 8층에 자신들만 있다고 알고 있던 학생들은 몹시 당황했지만 정작 학교 측은 이 사실 또한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8층에서 막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여자들 아니 못 벗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들 돌아다니니까 그 깜짝 놀라갖고 이면 지로 봐. 응? 지로. 빨로. 빨로. 업소 여성은 학생들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운 새벽의 호텔은 학생들을 각종 위험에서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도 없는 곳이었다. 그 호텔에 그런 입지가 돼 있는 호텔에 학생들을 묵게 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학교든 여행사든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의 그 호텔이란다 하인간에 거 밑에 가면 학교는 올해 사전 답사를 다녀오지 않았다. 대신 3년 동안 입찰 없이 이 학교의 수학여행을 담당해온 여행사에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다. 호텔의 위치나 이런 거는 혹시 아세요, 사장님? 네. 아, 아세요? 네. 호텔을 가보셨어요, 그 호텔? 아니요, 알고만 있지. 가봐서 입은 적은 없어요. 오래된 호텔은 웬만하면 다 알아요. 대한민국 어느 여행사도 저만큼 알지는 못할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 장소만큼은 전 자신이 있는 곳이었으니까. 근데 그 남학생들이 묵었던 호텔이요. 네. 모든 걸 현지 여행사에 맡겼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여사장. 안에 그 좌우에 말하자면 네. 마사지 업소라든가 네. 사우나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죄송하지만요, 중국 어느 장소든 그런 거는 다 있는 게 다 거의 다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경을 가도요 다 있고 너무 노출돼 있어요. 근데 저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뭐든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는 데인지는 아시죠? 사우나가 중국의 그 사우나가. 사우나요? 사우나 목욕탕 아닌가요? 뭐예요? 성매매 하는 곳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했는지 성매매를 했는지 참다. 살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별 일이 다 있네. 그래서 취지가 성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정말로요? 아, 메신저 좀 해줘 중국에. 이 지역에서 중국 수학여행을 20건 이상 진행해왔다는 그는 아이들 상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고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만을 우려했다. 지금 이제 그런 취지가 사우나가 저는 성매매인지 진짜 하늘에 두둥이라고 몰랐는데 그런 자체가 파헤친다고 생각하면 수학여행 어떻게 진행해요? 말 그대로? 그러면요 대한민국 갈 데 하나도 없어요. 저기 집에서 다 아이들 키워야지. 중국 법률을 전공하고 15년간 현지 영사를 지낸 전문가를 만나 중국 현지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중국의 일반적인 호텔은 거의 마사지 업소가 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명의상 그냥 마사지업을 하지 실질적으로는 윤락행위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호텔에 입실하면은 노소를 가리지 않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일단 전화를 접근을 합니다. 중국 전문가라고 또 자부하고 있는 전자치도를 처음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집중 단속에 걸릴 경우 인적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이들 앞에 선 사람들은 단속에 적발된 성매매 여성들과 남성 고객들. 노란색 옷에 마스크를 쓴 90명은 이름과 고향, 생년월일이 일일이 공개됐고 이어 가두 행진까지 해야 했습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도 처벌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전혀 예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호텔 측에다가 사전에 미리 그런 것을 회의를 말아달라고 통보를 하고, 만약에 이제 그런 회의가 이제 벌어질 경우에는 즉시 지방의 그 관계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텔 방에 들어가면은 마사지샵 같은 거 있잖아요. 쿠폰처럼 이렇게 홍보 문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애들 방에서 혹시 있으면 치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무조건 해야겠죠. 법도 있고 호텔도 의무 사항이라는데 정작 학생들의 호텔이 통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배를 이용한 4박 5일 일정에 학생들이 낸 비용은 32만 원. 이 가운데 2박 3일간의 중국 일정을 책임지는 현지 여행사의 몫은 얼마나 될까? 제가 30불 이상은 줘야 되거든요, 1인당이요. 80불이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액수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10만 원, 40불, 30불 막 이렇게 떨어져요. 네. 근데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써야 되고 쇼핑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러면 돈으로 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수학여행 경제는 노쇼핑으로 들어가는 기본입니다. 여행 이틀째. 비고의 학생들은 공장처럼 생긴 건물로 들어가 설명회를 포함해 한 시간을 보내야 했다. 여기 뭐 하는데요? 여기 뭐 기념품 사는데. 아, 기념품 사는데요? 네. 거 아, 있어요. 너무 비싸요, 여기. 얼마 하는데? 1200원인가? 1200원. 뭐 하는, 뭐가 1200원이었대? 막 먹거리, 막 돌도. 반면 공자의 유적지로 유명한 곡부시에선 공자 후손의 마을을 둘러보고 30분 만에 나와야 했다. 동료 본인을 안다고 보고 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국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공자의 그 사랑과 그 독이 공자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국부가 가장 키포인트에도 불구하고 국부를 전혀 최소한 국부만 투자한 한가절이에요. 결국 학생들의 수학여행비를 둘러싼 여행사들 간의 이권 추구가 여행 일정뿐 아니라 호텔을 선정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현지 연주사가 네. 이번에 태안에 무슨 호텔하고 협상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좀 좋은 조건, 충분한 가격을 줬을 경우에는 그 그쪽한테 우리가 너희들 이 호텔을 다 뭐 소위 말해서 가로쳐서 다 하니까 마사지 문제는 이거 알게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 절대 그 콜 같은 것은 100% 제재가 오니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단도를 해야 되는 게 좋은 상식이거든요. 비고의 경우 현지에서 호텔을 잡고 교사들의 부재 시 관리 책임을 맡는 것까지 모두 현지 여행사의 몫으로 떠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도 방관하는 가이드들의 모습은 곳곳에서 목격됐다. 애들 다 그랬어요. 너희들 여기 나갔다가 잡히면은 장기적도 나간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니들 인생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는 아들이 바깥에 안 나갔더라고요. 저녁이 되면 아무런 프로그램 없이 호텔 안에 묶인 채 매번 똑같은 폐해가 반복되고 학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성매매의 함정에 빠져든 아이들. 이것은 결국 언젠가 터질 문제였을지 모른다. 해외 수학여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배우게끔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부나 문화관광부 이런 데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모든 것을 학교장에게 위임한 채 실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지역에 있는 학교 중에서 네. 중국 특히 산동성 지방으로 네. 수학여행을 가는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자료는 없는데요. 별다른 특별히 조사를 하지 않으면
되게 이제 그런 수학여행 관련된 거는 학교장에 이제 위임된 사항이어가지고. 만약에 네. 학생들 뭐 안전 아니면은 학생들 탈선 문제 같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네. 그런 것도 교육청에서는 파악을 못 하시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죠.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그런 경위가 있어요. 지난주 B 고등학교의 자체 조사 결과가 전해졌다. 학생들이 사우나에는 갔지만 목욕만 했다는 설명이었다. 그 시간 경에 아이들이 호기심에 목욕을 하러 갔을 것이다. 누구 때문에 흉내를 냈습니까? 누가 때문에 흉내를 냈대요? 거기 사우나 그 앞에서 이제 아니 그 중국인 남자가 네네 남자가 이제 때문에 흉내를 냈다고 여기 쓰여 있어요. 네 남자가. 여자가 흉내들이 또 움직여서 안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뭐 관리 더 강화하고 뭐 살짝 뭐 완전 밤 태워서 지금 선생님들이 거기를 밤낮으로 비우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 관리 철저히 해야죠. 정성 PD. 오늘 이제 취재해온 내용을 쭉 보면서 교육 당국의 책임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중국으로 가는 고등학교는 얼마나 되죠? 아쉽게도 정확한 통계가 없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경기도는 아예 조사를 하지 않고 있었고요. 예.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22개 학교가 간 것으로 조사되어 있지만 예. 신고하지 않은 학교들은 모두 누락돼 있습니다. 예. 실태 조사도 없이 경쟁적으로 해외로 가고 있는 셈인데요. 국내에서도 사고가 많은 단체 수학여행,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더 큰 위험에 우리 아이들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성훈 PD도 고등학교 1학년 다니는 자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재하면서 무지하게 놀랐죠? 예, 사실 저희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2학년 때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갑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아이템에 보다 관심을 갖고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학부모님들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또 다음 달에도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갈 학교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 학교의 학생들 또한 똑같은 환경에 노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당장 교육당국이 나서서 실태 파악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해외 수학여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라도 당장 학부모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